오늘 화요일 정치적 원외 시점 출발합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분께서요, 이걸 원외 시점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맞죠 뭐. 맞습니까? 원내로 다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옛날에 했으면 됐죠. 아, 옛날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김재원 의원님께서 나는 2년을 했다.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나는 10개월을 했다. 아, 예. 네. 달인분들 모시고 제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로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일단 비대위를 그 연 다음에 전당대회로 간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오, 전당대회는 일단 뭐 당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에 네.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 일정을 보면 예.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말로 말이죠.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 6월 초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당장에 아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갖고 가느냐 문제부터 예. 국회의장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패스트 그렇죠. 트랙 문제가 있어서 예. 사실 원 구성 협상부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네.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또 당장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초선 의원들 예. 그런 분들이 제대로 당의 사정이나 당의 주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선출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 조금은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9월 달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7, 8월 달에 전당대회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 예. 뜨겁죠. 그때 전당대회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4년 전에도 황교안 당대표가 총선에 참패하고 네. 그 개표 방송 중에 사퇴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아, 그때? 예. 예. 그때 또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예. 넘겨서 아. 그 전당대회를 곧바로 열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나는 상당한 임기가 보장되어야 간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해로 넘어갔죠. 아, 그래서 지금 이번의 예. 전당대회는 아마 그때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7, 8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6월 예. 7월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 8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비대위라기보다는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네.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윤재옥 대표 임기도 5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원구성 협상하고 네. 전당대회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또 원내대표도 선출하셔야 될 테고 아. 예, 이런저런 어수선한 가운데서 예. 좀 관리형 모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을까요? 일단 비대위원장은 저기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예. 겸임하고 계시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비대위원장이라는 네. 것은 어차피 겸임 아직까지 선출하지를 못했죠. 예. 왜냐하면 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전당대회 준하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가 없는 상태이고. 예. 임시 권한대행 정도고 그러면 이제 전국위원을 소집할 권한 정도로 해서 후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요. 비윤계 수도권 중진이나 또 김재섭 이번에 당선이 됐죠. 또 김용태 당선인 이런 젊은 얼굴들을 좀 내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재섭 의원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냈어요. 좀 더 배워야 된다 하면서 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근데 보니까 또 끝까지 이야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들어보니까 또 못할 일도 아니다. 아. 뭐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글쎄 뭐 주제예요? 자기 존재감이나 중량감은 네. 일단 지금 한껏 따라오른 시점이죠. 아예 거기가 보통 지역구입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당선이 됐으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사정을 보면은 일단 네. 초선 의원들한테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관리 위기 관리형 그 리더십이 좀 구축이 돼서 시스템을 좀 다시 정비하고 추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럼 뭐 좀 지금 현재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예. 80만 명의 이 책임 당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운다든지 해서 될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지금 김재섭 당선인의 이야기를 보면 전당대회의 규칙 그러니까 선출 네. 규정도 바꿔야 된다. 즉 그 우리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지금 전체 책임 당원이 선출하는 것을 좀 바꿔서 네.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단 50% 반영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과거에 이번에 그 김기현 당대표 선출되기 전에는 그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30% 예. 그 당원 투표 70%였거든요. 그것을 뭐 5대 5로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당선자 대회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네. 경선 룰을 좀 바꾸고자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또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구도와 많이 달라질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려우니까 뭐 수도권의 누구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논의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네, 당원들과 예.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질책을 가하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어찌 됐든 저는 수도권의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예. 우리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근데 보면요. 이번에 그 PKTK에서는 국민의힘이 결집을 해가지고 사실은 네. 뭐 민주당을 이긴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는 친윤 그룹이 좀 더 똘똘 뭉쳐가지고 네. 또 그런 어떤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 전국이 좀 많이 어려워질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 TKPK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금 당선자의 거의 60% 이상이 그 영남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역당인데 지역당으로 다시 이렇게 그 회기를 해버린 건데 어떤 전국 정당의 면모를 세우고 확장성을 갖는 데는 매우 불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리더십만이라도 예. 어떤 탈 TK를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예. 그 흐름, 에너지와 흐름을 가져가야지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저는 과연 대선 때까지 예. 이 당이 자기 확장이 가능하겠냐. 지금도 지금까지도 TK가 너무 많은 요직을 다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당원 구성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의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네. 혁신과 확장성이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세우지 못하면은 3년 내내 계속 그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PK에서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지난번에 8% 차이 표차가 났다면 이번에는 그 총으로 말하면 5% 이내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꼭 반드시 수도권에서도 참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네. 민주당은 PK에서 TK에서 얼마 표차 안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진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아니, 수도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선거 양상은 이런 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의 네. 특징은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없는 선거예요. 과거에 벽보 보십시오. 네. 네.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벽보 길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많아야 3, 4명 이것도 많은 축이고 그렇죠. 두 번. 두 명 지역군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거에 후보자가 많고 완충지대 제3지대가 있고 할 때야 뭐 160석 170석만 돼도 압승인데 예. 이번 선거 특징은 이런 어떤 완충지대가 사라진 가운데 박빙만으로도 전국에서 거의 뭐 200석 가까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선거 현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도 박빙이라 그러지만 뭐 불과 3-4%만 앞서도 190-200석이 가능한 선거가 이제 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선구제다 보니까. 거기에다 소선거구제고. 예. 이렇게 되니까 길어진 거는 비례정당 그 정당 투표 용지만 길어졌지 나머지는 사실은 양당 구조의 완전한 어떤 완성태로 왔기 때문에 네. 1%만 앞서도 이게 우열이 확 깔리는 이런 새로운 선거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총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예. 그 대통령 선거에 가면 우리가 사실 0.7% 앞서서 정권을 획득했고 또 총선에서 5% 정도 져서 예. 완전히 참패를 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의회 권력을 잡고 네.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거 4년 동안 벌여온 그 입법 독재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러면 뭐 또 국민들의 민심은 확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의 지도자 두 분이 그 전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실형을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야당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지지가 끝까지 갈 거냐. 예. 사실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으로 보죠. 더군다나 우리 당이 뼈아픈 것은 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참패했거든요. 예. 그러나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이긴 지역에서 대부분 예.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상당히 회초리를 든 것인데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정권을 유지해 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사실 김종대 의원님께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양당 체제였지만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도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들 뇌리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꼴이 되었거든요. 네, 그것은 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양당제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았다고 보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마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당이 이 여당으로서 또 윤석열 정부가 집권 그 세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네. 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야권의 입법 독주에 따라 가지고 판이 뒤집힐 수 있는 것보다도 네. 이번에도 다소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워낙 심판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사실은 묻지마 투표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한 15에서 20% 많이 평가한다면. 사전 투표 같이 예. 미리 결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예. 그런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좀 이상현상 이고 이게 또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의 총선 3연패입니다. 총선 3연패입니까? 총선 3연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20대 국회부터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국회 권력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진보 지형으로 유리하게 바뀌는 세대 구성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프레임 전쟁에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좀 뭔가 점차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계속 그 선수를 뺏기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표 차이도 너무 좀 안이하게 보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입법 독주보다는 여당의 혁신 여부가 일단은 앞으로 전국의 판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다. 왜냐? 네. 여전히 국정의 책임자는 여당이거든요. 소수가 하더라도. 예. 예. 그렇군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아, 두 분이 이렇게 합치가 되네요, 여기서. 아니, 뭐, 원의 시점이 좋아서. 아,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원에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가지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정치 초보가 가지고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진짜 가만히 있질 않고 개에 대해서는 내가 개가 사람을 물었다 뭐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제가 보면서 이 개싸움에 저까지 끼어들고 싶지는 전혀 않은데요. 또 네. 점잖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거기 잘못 이야기했다는 저도 물어뜯기 때문에 조심해야 그렇긴 한데 네. 저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들 중에서 속이 예. 좀 훤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투명하다. 예, 투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는 당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어요. 목표가 그거예요. 다시 등장해서 대선 후보가 되어서 나한테 경쟁자가 되고 되는 것은 맞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총선에 나타나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셀카나 찍고 갔다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당을 괴멸시켰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김웅 의원 말 중에 그래도 최근에는 귀담아 듣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네. 정치판이 왜 이렇게 비열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예. 정말 그 우리 당을 괴멸시킨 분이라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올 때 이 사람 안 된다고 이야기하든지 아. 결과를 놓고 지금 이제 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예. 이런 데 보면 우리 당의 당직자가 쓴 것 같은데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네. 이 정당이라는 것이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 그만큼의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 오래 있었다고 해서 아. 내가 거참이다. 너 예. 입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입당한 지 20년 됐어요. 예,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네. 저는 공천 못 받았다고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의 이 어떤 방침에 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너 입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이고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아니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때라. 그리고 또 예.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예. 그러나 그분이 우리 당을 위해서 그래도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그러면 참 이런 면에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보완해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또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서 못해. 훨씬 더 하지 못하겠다. 무조건 실패라고도 할 수 없는 게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고 또 실제로 의석수는 지역구는 저번보다 좀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저 맞지는 않고요. 제 예?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우리가 그때는 야당이었고 이번에는 여당이었고 때문에. 중간에 대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예. 모두 이겼는데 아하.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정당이라는 네. 것이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그 속셈이 뻔한데 네. 그것을 마치 정의의 사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핵심 말씀을 다 하셨는데 네. 그 홍준표 시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한 논리는 네. 사실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줘. 뭐 그 뒤에 나오는 또 깜도 안 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지옥을 맛보게 해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도 지옥을 맛본 사람은 저예요. 제가 그때 재판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잘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받지만은 이 네. 정부의 혹시 정통성, 정체성에 대한 공격 아니냐. 아. 이런 부분이 우리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엔 커 보이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게 오래돼 잠복돼 있다가 그동안 표출되지 않은 어떤 집단 정서는 혹시 아니냐. 이 점을 알고 싶은 것이죠. 저 그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건 차기 대선에서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잣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뭐 잠재되어 있는 예. 그런 내용은 숨은 그림이 또 이렇게 탁탁 나오니까 예. 제가 이해가 예. 빨라지는데 투명하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떤 책임론을 갖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이렇게 어떤 떼어놓는 쪽으로 분리하는 시각으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공동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각보다는 네. 이왕 나간 대표나 위원장한테 다시 오지 말아 이렇게 다시 오지 말라고 해서 떠다 밀면서 예. 일단은 뭐 갈라치는 식의 이런 건데 사실은 저기 선거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하고 정치는 똑같은 게 똑같아요? 결과로 말하는 영역이거든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아니 지냐 이기냐 예. 여기서부터 평가가 예. 80%가 끝나야 되고 젖잘싸가 어디 있느냐. 예. 저는 예. 이 국민의힘의 선거 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해요. 예컨대 정의당이나 이런 작은 당은 어떻습니까? 평가 갖고 6개월 싸워요. 그래서 평가서를 발간하는데 네. 이게 전국위원회 통과돼야 돼요. 아 근데.
그리고 문구 수정, 자구 수정만 갖고도 6개월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망하죠. 아, 이거 원해. 아니, 평가 철저히 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게 집이 얘기면 백전백선 아닙니까? 지나간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저, 그 다음에 내부 싸움을 죽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의당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나온 그 정치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으면 네? 정의당도 덕을 받겠지만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저기 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확보했을 거예요. 아니, 그 권역별 미래제 같은 거 왜 거부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저 그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심상정 의원이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만큼 주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막으면서 이거 하면 결국은 민주당부터 비례정당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그렇죠. 해서 이익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만 형의화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만큼 주장했는데 이분들은요. 얻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연동형 비례제를 끝까지 관철시켜서 나중에는 등골 빼먹혔잖아요. 근데 의석수를 그리고 결국은 더 손해봤잖아요. 의석수를 얻으려는 거 의석수를 의석을 더 가져갑니까? 아니 의석수를 비례제를 한번 더 갖고 가죠. 그리고 지금 협조하라고 하지만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나누자는 게 왜 더 가져가냐? 아니 2% 지지였었음 2%만 가져가겠다는 게 연동형인데. 근데 아니 그것도 비례만 지역, 그렇게 하자는 건데 지역구도 아니고 지역구에서 저 손해봉 기업구에서 얻지 못한 것까지 아니 그러면 45% 지지받은 걸로 의석의 60%를 뺏긴 이 체제는 좋은 체제 입니까? 아, 근데요. 이게 좋은 사제 지금 이야기 제가 계속하려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는 예. 정의당이 우리 정치에 굉장히 폐악을 저지른 일이 많아서 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그래, 선택을 못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의석수를 뭐 국민의힘 참패한 거에 비해서는 뭐 저희가 소멸된 건 맞지만은 아직 소멸 안 됐어요. 당의당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6석 있습니다. 아니, 예, 좋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폐악질이라 그러는데 예. 심판받은 정권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말씀 중에 의석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건 모든 정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네. 얻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작해서 제도의 문제는 아니, 뭐가 조작입니까?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의 정당 이렇게 핫하네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근데 그것보다도 또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번에는 김 의원님에서 네, 좀 웬만하면 아침이라 점잖게 하려고 그랬는데 점잖게 하지 말아주세요. 세게 하시니까 이거요. 유튜브에 남의 그 가슴을 잡아요. 후벼 파는 재주를 갖고 계시는데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 좀 후벼 파주십시오. 오늘 네. 그 뭐 국정 쇄신 그 저기 솔직히 말해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아, 기대 안 하세요? 네, 기대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 처음엔 담아라 그래놓고 모두 발언식으로 한 거 이거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 가든 넘어가겠다는 얘기지. 대국민 다음. 아직까지도 선거에서 진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자꾸 볼까요? 다른 논리. 어? 뭐 45%는 얻었지 않냐. 5석은 늘었지 않냐. 아 솔직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예. 오늘 저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담화가 예. 어떤 그 국민들 이렇게 저기 그리고 함께 정말 그 어떤 그 옛날 이건희 회장 말대로 예.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는 이런 식의 혁신 의지로 나갈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고 예. 또 그렇게 할 분도 아니다. 아, 또 전 그래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 엄중한 상황이고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예. 그 여소야대는 계속됐어요. 대통령 임기 때부터 여소야대. 지금도 이제 여소야대 되는 이제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예, 그 중간에 네. 대선에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이 의석을 가지고도 대선에 승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아. 더군다나 탄핵을 겪은 정권이 다시. 탄핵을 겪고 송두리째 다 뺏긴 정당이 다시 그 윤석열이라는 예. 히어로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저 총선을 치르게 됐을 때는 또 더군다나 여당으로서의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으면 이보다는 성적이 훨씬 좋아야 되죠. 그래서 네. 그것을 가지고 그냥 뭐 달라진 거 별로 없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네.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말로 몇 마디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향후 여러 가지 예. 조치를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그냥 몇 마디 말로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이 아마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또는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저 지금 네. 현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조국 대표까지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대통령에 대해서요? 아니 그런데 네. 옛날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면 저도 청와대 여러 번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녀오셨군요. 오당 대표 회담, 원내 대표 회담. 예. 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저 원내대변인이었으니까 여러 번 갔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근데 갔다 오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공동 발표문도 있었고 예, 또 그때만큼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아, 그때만큼은 예. 최소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예, 그래서 원래 민주국가에서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개원 전에 네. 새로운 정치의 판이 짜지면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10석이 넘는 12석의 조국 혁신당이니까 네. 명실상부한 제3당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5당도 모였는데 예, 이거는 뭐 오히려 네. 이런 건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할 법도 하죠. 또는 여당에서. 네. 본인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아니 인연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만날 대표는 없죠. 아 그렇군요. 예, 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만날 때 쇼 이렇게 3년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인연으로 예. 한다면 만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정치인이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그런데 사법하고 자꾸 정치를 섞어버린 게 그게 지난 2년간 이 정부의 국정인데 네. 사법은 사법이고 국정은 국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 대표 왜 자꾸 이런 게 섞입니까? 그래서 네. 야당 대표 만나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뭐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죠. 네. 그런데 스스로가 그 적어도 피고인 지위에 있는 분들도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제가 정당의 대표지만 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그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이제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있으니 예. 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정치 보복이거나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그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예.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물론 저는 장차 분명히 여야 대표들하고 대통령과 예.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없이 지금 만나자고 하면서 안 만나주는 것이 정치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를 지금 모른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만이 과연 예. 온당하냐. 제가 정무수석 할 때도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당 대표들 만나자고 해서 여당 이정현 대표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 그리고 다 만나셨다니까. 국민의당 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다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낌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대통령에게 자신의 주장 내지는 국민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네. 그냥 자기가 써온 걸 읽어요. 네. 쫙 읽고는 그리고는 대화를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듣지도 않고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공격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저 정무수석 배석한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게 대화가 되지도 않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지금 수 있다. 예. 아니 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내지 야당 대표를 만나려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사전 조율과 네. 그다음에 의제 선정 그리고 결과물까지 그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예.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지금 성숙되지 않았죠. 아무튼 만나긴 만나다 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조건이 있고 격식 따지면은 결국 거기서 깨집니다. 지금 정치 현실에서는. 아 그렇죠. 저는 민생을 주제로 하면은 해볼 만하다. 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민생 영수회담 안 됩니까? 그러게 말이야. 딴 얘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당대표를 넘어서 이제 그 뭐 2년을 갔다 오더라도 임기 안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네. 또 대선 주자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양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얘기까지는 물론 뭐 우리 내리에는 일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아직 시기상조다. 예. 본인이 이제 원구성 되고 예.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문제고 예. 아직까지 대선 얘기는 좀 조국 대표한테는 빠른 것 같고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니까 뭐 네. 그건 상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도 그거에 따라서. 예, 그렇지. 따라서. 아니 네. 저는 민주당 편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편이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그 법대로 엄중하게 가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네. 아니 이번에 예. 어떻게 보면은 교섭단체가 아니면서 당선된 유일한 인물은 이준석 대표 하나라고 봐야 돼요. 예. 이제 무소속 당선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하나의 어떤 뭐 스타성을 확보하게 예. 된 건 이번에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예. 개혁신당이 어떤 청년층에 예. 대해 가지고 갖고 있는 소구력은 많이 소진됐죠. 아,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시간이 뭐 다 되고 있는데. 말 좀 하려고 그랬다. 아,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모시고 제가 3주차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못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나오셔서 또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0332님께서 뉴스킹 청취율 조사 대박나세요. 두 분께서 점잖은 분위기에 날카로운 분석을 해 주셔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점잖지 않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폐학실 얘기만 빼면 너무 좋으셨네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건 조금 심했던 표현. 제가 그때 네. 심상정 대표 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아니 뭐 저희도 뭐 다 뭐 곤욕 많이 치렀어요. 지금 저희가 청취율 조사를 하는데요. 청취율 네. 조사를 전화로 한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희 청취율 조사 대박나라고 하니까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저 네. 그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약간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사법입니다. 원의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